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여기 보시면 People Life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의 저자인 자연위생학의 대가이신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란에는 이것이 숨어 있는데 과연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마을에서는 볼 수 없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요리가 나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계란이 좀 보입니까? 네. 달걀이 단백질 원으로 고기보다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계란은 완전한 단백질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우리 몸이 원하는 것은 사실 양질의 단백질이 아니고 다만 양질의 아미노산이 필요할 뿐입니다. 사실 달걀은 날로 먹지 않는 한 그 아미노산은 열로 인해서 응고가 되고 사라져버립니다. 날로 먹더라도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던 프라이드 치킨에는 기생충을 죽이고 산란을 촉진시키기 위해 닭이 살아있을 때 제공되는 무엇이 함유되어 있을까요? 여기 파란색 글씨가 힌트입니다. 뭐가 함유되어 있을까요? 비소. 자,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조 시대의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장희빈하고 후궁들이 서로 그 왕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독살하고 그럴 때 뭐가 사용됐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때 비소가 많이 사용이 됐었죠. 비소의 치명적인 독소를 우리가 섭취하게 됩니다. 비소의 경구 치사량은 성인이 100에서 130mg이고 특별히 비소는 이 몸에 축적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비소를 여러 해 동안 섭취하게 되면 중독성이 진행되면서 수족에 발진이 나타나고 비소암으로도 발전합니다. 0.21에서 0.24 ppm의 비소를 포함한 물을 장기간 마시고 만성 중독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음료수의 경우에는 0.05 ppm 이하를 허용한도로 하고 있고요. 비소의 독성은 환경공학용어사전 1996년 4월 환경용어연구회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그 밑에 비소에 대해서 나느냐? 독약의 왕, 비소 하면서 비소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비소는 특별히 1급 발암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굴이나 나비나 아연의 금속을 재련할 때 부산물로 생기는 물질로 독살에 사용할 정도로 독성이 매우 강해서 옛날에 이제 사극에 보면 드라마에서 서로 이제 장희빈이 후궁을 독살하고 이럴 때 비소를 음식에 넣어서 독살하는 경우 종종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만큼 1급 발암물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비소는 적은 양이라도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구토나 설사를 일으키게 되고요. 다량 복용할 경우에는 심장 박동에 이상이 오거나 혈관이 손상이 되는 등의 치명적인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비소가 인체에 발암되는 부위가 주로 폐나 피부나 혈관 육종에 많이 발현되는데요. 비소의 노출원은 재련 부산물이나 합금이나 반도체 장치나 의약품 또는 제초제. 자, 우리가 이 농산물을 먹는데 제초제 상당히 많이 활용하죠. 예, 그래서 요새 유기농들을 드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제초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살진균제 또 오염된 물에 의해서도 비소가 이제 우리 신체에 발암물질로 부위부위별 축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란에는 이제 그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계란에는 또 다른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간이나 신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썩은 계란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바로 황 냄새죠. 여러분 성냥을 켤 때 어렸을 때 우리 장난 쳐보셨죠? 성냥을 닦일 때 냄새가 확 나는 그 냄새. 그 황냄새가 계란에서도 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앞에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놓여 있다면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드시겠어요? 예.
여러분 앞에 아주 예쁜 접시에 황이 담겨 있다면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사 먹는 계란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간의 몸이 생존하기 위해서 700만 년 동안 구린내 나는 음식을 먹으면서 진화했을까요? 어느 뜨거운 날 집 앞 도로에 달걀을 탁 떨어뜨린 다음에 8시간 정도를 내버려 둔 다음에 확 풍겨오는 악취를 여러분들이 좀 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달걀을 우리 인체의 36.5도가 되는 몸에다가 8시간을 두는 것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계란을 섭취한 후에 우리 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아마 아연 실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400명의 의학, 생화학, 영양학, 자연과학계의 박사들로 구성된 문명 및 환경조사를 위한 국제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열린 세미나에서 그들은 기존의 단백질 필요량에 대한 총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단백질 필요량에 대한 총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하늘마을에 오시면 가장 염려하시는 게 이게 완전 채식으로 동물성 단백질이나 또는 동물성 지방에 의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고 또 인슐린 라이크그로 스펙트럼과 같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동물성 단백질에 들어있는 IGF-1이나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이나 같은 암을 유발하는 아주 특별한 단백질이 있다는 것을 언급했었고 또 특별히 생선이나 고기에 많은 1급 발암물질인 메띠오닌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영양학자들은 또 여러분들은 채식을 하게 되면 단백질이 모자라지 않나 상당히 많이 염려하시는데요. 단백질 필요량에 대한 총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를 한번 심각하게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고기나 생선, 계란, 우유는 일상의 식사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음식을 매일 섭취하는 것은 절대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노르웨이의 과학자인 칼룸 홀츠 박사는 식인 인류학에 대한 심도 높은 연구로 유명합니다. 식인 인류학, 뭔지 아시겠죠? 예, 식인종 아시죠? 예, 사람을 먹는 그런 식인종에 대한 인류학에 대한 심도 높은 연구를 하신 박사님이 바로 칼룸 홀츠 박사님이신데요. 그에 의하면 과거 호주 어떤 원주민들도 서양인들의 살코기는 짜고 육식을 많이 먹는 서양인들의 살코기는 식인종도 짜고 메스껍기 때문에 먹지 않았을 거라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아시아인들과 다른 원주민들은 식인종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먹잇감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채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살코기가 맛있었다고 합니다. 자,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에 생기를 넣어주기 위해서 생명이 충만한 음식을 주로 먹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기를 얻고 다시 질병을 회복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베지터블은 채소로는 베지터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이 베지터스는 생명이 충만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는 죽은 음식 대신에 효소가 살아있는 생명이 충만한 음식, 죽은 음식 말고 산 음식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시는 것이 건강을 회복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What the Health에 있는 다큐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서 Eggs being close by. I never really thought about eggs much. I just thought of them as a standard part of a healthy diet. But then I found a study suggesting that eating just one egg a day can be as bad as smoking 5 cigarettes per day for life expectancy. The yolk of a hen's egg is the most concentrated glom of saturated fat and cholesterol. It is made to run a baby chicken for 21 days with no outside energy. It is pure fat and cholesterol. And when we put that into our bloodstream, it coats our red blood cells. Our blood gets thicker and more viscous. It changes our hormone levels. It raises our cholesterol levels. There's nothing healthy about eating the yolk of the egg. 짧은 다큐지만 인상적으로 좀 보셨습니까? 네, 제가 잠깐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킵 앤더슨은 What the Health의 감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달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건강한 식단의 기본 요소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루에 달걀을 단 하나만 먹어도 기대 수명 피해가 하루 담배 5개피를 피운 것과 같다는 연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루에 달걀 단 하나만 먹어도 기대 수명이 피해가 하루 담배 5개피 피운
기대수명 피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닥터 마이클 클래퍼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걀의 노른자는 포화 지방산과 콜레스테롤에 가장 집중적인 공급원입니다. 사실 이제 하늘마을에 오셔서 저희가 과거에 한 몇 개월은 계란을 공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환우분들이 하도 계란 달라고 아우성들을 하셔서요. 이 동네에서 이제 방목해서 키운 계란을 한번 먹여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주를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리고 일주 간격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검사해봤더니 계란을 안 먹었을 때와 계란을 먹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 함량은 200, 300이 훌쩍 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시면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실 겁니다. 달걀 노른자는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의 가장 집중적인 공급원입니다. 병아리가 21일 동안 알 속에서 먹고 살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과 콜레스테롤만 가득합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들어가면 적혈구를 감싸고 혈액이 아주 진하고 끈적끈적한 점액질, 점성이 있게 됩니다. 호르몬 균형에도 변화가 생기죠. 콜레스테롤 수치가 쑥쑥쑥쑥 증가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제 달걀 한 개를 먹으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달걀 매일 한 개를 먹으면 기대수명 피해가 얼마나 피해를 입는다고 보셨습니까? 하루 담배 5개 피. 그리고 달걀의 노른자에는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 함량을 높이는 물질들이 들어있고 달걀엔 또 어떤 게 숨어 있었죠? 1급 발암물질인 장예빈이 독살할 때 쓰던 비소가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황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신장과 간에 무리를 주는 그런 유발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암 환자들이나 소화기가 병이 든 중증 환우분들은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을 제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